네, 동지인 오늘도 매서운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에 달하는데요. 서해안과 제주로는 오늘도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보나 캐스터. 네, 어제 강력한 추위 한번 겪어보셨을 텐데요. 비슷한 시간에 오늘 다시 나와보니까 체감상 어제보다 더 춥게 느껴집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는데요. 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울에는 한파경보 내려져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 임남면의 기온이 현재 영하 25.2도로 전국에서 가장 춥고요.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9.6도, 대구는 영하 16.6도에 달합니다. 오늘 낮에도 칼바람이 이어지다가 서울 영하 7도에 그치겠습니다. 여전히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그리고 제주도에는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제주도 산간에는 30cm 이상, 또 호남 서해안으로도 10cm가 넘는 눈이 더 오겠고요. 눈은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아침에 서울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계속되겠고요. 모레 일요일 낮부터 추위는 풀리겠습니다. 모레 오전에는 곳곳에 눈이나 비가 오겠고요. 올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는 어렵겠고 성탄절에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그래도 겨울이기 때문에 찬바람은 여전하겠습니다. 항상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다니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